추워가지고 이렇게 귀마개를 썼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쾌남 같아, 쾌남. 야, 남자야. 애 남자라고. 코넛 향이 확 난다. 바나나가 생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일반 케이크랑 진짜 안에 반죽이 다른 느낌. 맛있지 않냐? 내 스타일은 아니야. 초코 코팅 있는 부분. 우유랑 드세요. 훨씬 맛있다. 바나나 우유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 바나나 우유 좋아해. 아몬드 가루랑 바나나를 으깨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냉동실에 한번 얼렸다가 해동시켜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쫀득쫀득하실 감이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수진이가 말한 것 좀 덜 먹은 반죽 먹는 느낌일 수도 있다. 빨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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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다. 진짜 진짜 세. 너무 좋아. 근데 말차에 씁쓸한 향도 나요.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좋아한다. 위에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그럼 크림 들어. 크림에서 어떻게 쌉싸라는 말차 향이 나지? 신기하네. 전체적으로 반죽 자체가 다 촉촉한 편이라서 아예 해동에 따라 먹는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혓바닥에 전율이 돋아. 술이랑 크림이랑 같이 먹었을 때 이 혓바닥 짜릿했어요, 지금. 일렉트릭 쇼. 향과 맛이 깊었어요. 깊어서 되게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 쓴맛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아니라면 선택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몬 코코넛 케이크 먹어볼게요. 아니야. 짱코매. 안에 뭐가 씹히네. 레몬 껍질인가? 케이크 끝부분이 레몬 설탕즙? 그래서 고준 거를 먹는 느낌이었나 보다. 너무 더운데? 이 털이, 털이에요 다. 아, 난 못 써 이제. 왜 쳐다봐. 캐럿! This is carrot!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 왜? 계피만 너무 쎄. 당근 케이크라기보다는 계피 케이크 같아. 이런 향 나나? 헤메. 아. 못 먹겠어? 난 싫어. 난 싫어. 크림만 먹을게요. 크림만. 크림 맛있다. 크림 진짜 맛있다. 코가 맛없기 힘들어. 크림이 녹아. 와, 크림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아요. 마지막 한 입. 마지막 한 입. 하시다. 아, 뭔가. 좀 비건 쪽 케이크를 먹어봤는데 거의 향은 아니었긴 해요. 반죽이 너무 잘 부스러지고 먹으면은 작은 알갱이들이 각자 논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맛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예 먹을 거면 해동을 냉동실에다가 얼려놓은 다음에 해동을 내게 들어줄 사람. My best. I am a Czech. 말차 케이크. 나도 말차. 아, 진짜 고민했거든요? 초코랑 말차 중에? 근데 솔직히요, 초코는 맛없을 수 없으니까. 근데 말차 같은 경우에는 말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메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 방금 되게 똑부러졌죠?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나 얘기하잖아. 카메라 끄고 다시 얘기할까?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